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극좌표 산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좌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면에서 각도랑 거리를 써서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다? 산점도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공간이랑 난수를 먼저 이렇게 발생시켰고요. 이것에 따라서 무엇이다? 폴라스케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채워진 어떤 그런 점을 이제 도출을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도출을 해볼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채워진 점들로 인해서 무엇이다? 어떤 이런 극좌표 내에서의 어떤 분포를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극좌표 산점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